우커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늦었지. 왔어. 야, 이게 맨날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왔어 미안해. 아니 내가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나와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야? 연애도 꼬박꼬박 하고 편지도 꼬박꼬박 쓰고 이런 여자친구가 어딨냐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만하고 먹자. 말이 나와서 얘긴데 아니 휴가 나와가지고 연락도 안 해? 아 내가 휴가가 없었어.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만 만나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자기야 난 휴가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없었대 휴가가. 아니 휴가가 왜 없어? 자기야. 응? 나 2년 동안 깜빵 갔다 온 거야. 군대가 아니고 깜빵에 다녀온 거야. 아 깜빵은 휴가가 없나? 깜빵에 휴가가 어딨어. 아니 그럼 뭐 전화라도 할 수 있었잖아. 자기야 깜빵이 무슨 수련원이야? 응? 전화를 어떻게 해? 뭐 내가 뭐 밤마다 캠프파이어라도 하는 줄 알아? 초에다가 뭐 이렇게 종이컵 끼고 엄마 아빠 생각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뭐 개똥벌레라도 부르는 줄 알아? 나는 개똥벌레. 수감 생활을 했다고 징역 살다 온 거라고 자기야. 아 그래 어쨌든 뭐 전역 축하해. 전역이 아니고 징역. 오케이? 그럼 저녁은 뭐야? 저녁은 뭔 저녁? 이따 저녁이나 먹으면 되지. 지금 점심인데 또 저녁 얘기를 하네? 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싹싹 빌었어야지. 싹싹 빌면 혹시 모르잖아 또 용서해줄지. 자기야. 응? 나 빡에 네가 쳐넣었잖아. 그니까 나한테 싹싹 빌었어야지. 그럼 혹시 알아? 내가 용서해줄지? 나 싹싹 빌었어. 그렇게 합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네가 나 쳐넣었잖아. 너는 진정성이 없어. 무슨 진정성이 없어?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어떻게 남자친구를 빵을 보내냐? 아니 나한테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잖아. 야 네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래 내가 갔고. 응.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고 경찰이 오대? 응. 내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아니 넌 빈집 털이범이야. 그게 아니라 주거 침입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지. 연인 사이에 응.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약간 다른 신호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니 난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냥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가 없을 줄은 몰랐지. 아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빈집 털이범으로 지금 징역을 살다 나왔다니까. 이게 지금 내 잘못이야? 그럼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네가 왔잖아. 그래놓고 뻔뻔하게 두 분은 왜 사오는 거야? 출소했으니까 두부는 사다 줘야지. 그 두부를 네 후두부에 갈겨버릴 걸 그랬어. 후두부? 어디 후두부? 보통은 그냥 순두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리고 2년 동안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어. 너가 계획적으로 날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응. 응? 맞아. 어? 맞다고? 어. 야 굳이 남자친구를 왜 너는 징역에 보내고 앉아있어? 도라이 아니야 진짜? 자기야.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아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어? 아 나 진짜 힘들었다니까. 뭐가? 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듣고 감동받지 마. 무슨 감동을 받아. 나 징역을 살다 왔는데. 아니 힘든 일 있으면 그거 그냥 우리 둘이 대화해서 풀면 되지. 뭘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어. 뭐가 힘들었는데 뭐가? 사실 나 네가 너무 싫어. 어? 네 말투, 네 목소리, 네 숨냄새 진짜 너무너무 싫어. 야 왜 만나? 아 왜 만나냐고 그렇게 싫으면. 그런 느낌 알지? 그러니까 나갖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거 뭐랄까 그 10원짜리? 뭐 그런 느낌? 10원짜리? 알지? 나 10원짜리라고? 요즘 세상에 저 타잔이 입는 팬티도 10원은 안 하겠다. 뭘 감동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때는 그냥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거든? 아닌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좀 연인 사이에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너 빵에 쳐넣었지. 아니 떨어... 응. 너 진짜 롯데타워에서 떨어져 볼래? 어? 굳이 그렇게까지 징역에 보내야 되냐고 나를. 자기야 나는 노력한 거야. 이게 노력한 거야? 응 나는 그냥 너와의 관계를 연명하고 싶었어. 연명?
하고 있네 진짜. 2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야 그만해. 우리의 그만하라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노사연이야 뭐야 갑자기. 넌 이무송이야 뭐야. 아니 내가 이무송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 빵에 넣어놓고서는 면회는 왜 온 거야? 주말마다 면회 왜 왔는데? 주중에는 다른 남자 만나고 주말엔 너 면회 간 거야. 어? 주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어 만나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그놈? 아니 나를 빵에 쳐놓고서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너 빵에 갔잖아. 어? 그럼 나는 뭐해?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 그래서 주중에는 어? 그놈을 만나고 주말에 너 면회를 간 거야. 야 너 힘들게 산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너도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알바하잖아. 그거랑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라고. 나는 돈이 필요해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 알바를 하는 거고. 나도 사랑이 필요해서 주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주말에 너를 면회 간 거야. 뭐가 필요하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오늘 진짜 피로 물들어 볼래? 어? 비료나 퍼먹어. 비료를 먹으라고? 비료 퍼먹어. 여기 비료를 왜 여기 비료 차 있잖아, 네 배. 피로가 쌓인다. 그만해. 야, 그만해. 나 지금 너랑 장난할 기분 아니고. 우리 이렇게 잘 맞는다니까. 누가 잘 맞아? 안 맞아. 잘 생각해 봐. 진짜 우리 안 잘 맞아. 맞잖아, 지금. 살다 살다 이렇게 감동적인 개소리 또 처음 들어보는 거. 나 지금 감동 2년이... 많이 받았어? 너 그놈 만나면 되겠네. 그놈 만나. 그렇지? 그럼... 난 갈게. 그럼 갔어. 걔는 어디 갔어? 걔도 깜빵 갔어. 걔도 그랬어? 응. 걔도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놓고 불러서 보낸 거야? 걔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라면 먹고 갈래? 이랬거든. 어.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 불렀어. 그 남자도 그럼 지금 빵에 보낸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제. 아 그럼 이제 내가 주중이 됐고 그 사람이 주말이 됐네? 그렇지, 바뀌었지. 아, 이거 너 맛있게 다 혼자 먹고 어. 그리고 혼자 알아서 집에 들어가, 나 갈게. 자기야. 아 너 무서워서 못 만났어. 아니야 됐어. 우리 집에 라면 종류별로 있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자기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라면 먹고 가.